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앙증입니다. 네, 지금 제가 바디 프로필 하루 남았거든요. 내일 3시에 바디 프로필 촬영이니까 대략 19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단수도 하고 있고 식단도 하고 있고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 살짝 부은 거 보이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 제가 바디 프로필을 이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총 100일 동안은 식단을 했습니다. 음식을 정말 많이 참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전부터 계속 해보고 싶었던 건데 바디 프로필 끝나면 먹을 음식들 이상형 월드컵. 과연 무엇을 먹어야, 어떤 메뉴를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많이 굶주려 있는 상태라서 살짝 좀 과몰입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28강인데 128강까지도 안 가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64강 안에서 좀 깔끔하게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볶음밥 대 쫄면.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 되면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사실 김치 볶음밥과 쫄면 막 그렇게까지 강력한 메뉴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보는 순간 마치 파블로프의 개마냥 지금 입안에 침이 엄청나게 고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김치볶음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식단할 때는 계란후라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음식을 조금 먹기는 했었어요. 어느 정도의 그 만족감을 좀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만, 이 쫄면, 요거는 바디프로필을 하면서 면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진짜 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기껏해야 뭐 콩단백면, 컵누들, 곤약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소스가 안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면 안에. 그래서 소스랑 면이랑 막 따로 논단 말이야. 나름 면을 좀 대체해보겠다고 그거를 먹었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 뭔지 알죠? 약간 유튜브에서 그 쫄면 먹방을 봤는데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아, 쫄면 받겠습니다. 아, 만두 대 부대찌개. 저희 동네에 월남 만두라고 있거든요. 진짜 만두 맛집이에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이어트 끝나면 바로 달려가서 먹어야지라고 벼르고 있었단 말이죠. 반면에 이 부대찌개, 아, 햄 사리에 라면 사리에다가 여기에 그냥 치즈 딱 올려가지고 쌀밥 위에다가 면을 이렇게 딱 올려서 부대찌개로 가겠습니다. 양념치킨 대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양념치킨. 양념치킨은요, 그냥 치킨도 아니고 그냥 양념치킨이야. 제가 치킨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 이 양념치킨입니다. 너무 다양한 종류의 치킨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치킨하면 딱 바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 근본이다. 와, 근데 이제 반면에 감자탕 가지고요. 아, 차돌박이 대 어묵. 저희 동네에 진짜 어묵탕을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어묵탕 국물이 너무 칼칼한 거야. 그냥 들이키는 순간 정신줄을 놓고 계속 코박고 먹게 돼. 진짜 식단할 때마다 그 어묵이 너무 생각났거든요. 그래도 저는 차돌박이 가겠습니다. 차돌박이는 못 이겨, 진짜. 자, 고추잡채 대 순대국밥. 제가 고추잡채도 좋아하는데 사실 순대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최애 음식을 꼽는다고 하면 무조건 순대입니다. 순대국밥 가겠습니다. 닭볶음탕이랑 가츠동. 닭볶음탕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뜯어보면은 가끔 닭가슴살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약간 좀 부하가 치밀 것 같아가지고 닭볶음탕은 닭가슴살에 대한 기억이 살짝 없어졌을 때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샹궈 대 분짜. 제가 마라샹궈가 드디어 나왔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유치원 때 친구들 엄마 다 오셔가지고 아, 우리 엄마 언제 오지? 우리 엄마 언제 오지? 딱 그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우리 엄마 걸어오는 게 보여. 저는 마라샹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 살짝 눈물 날 것 같네요. 마라샹궈 가겠습니다. 회 대 라멘. 라멘 가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진짜 라멘집이 하나. 자, 월남쌈 대 해물파전. 요거는 해물파전 가겠습니다. 막걸리에다가 또 파전 한 잔. 파전 이렇게 탁 젓가락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야무지게 그냥 딱 해서 어, 한 잔에 짜라고. 파전, 이거 파전 못 이깁니다. 해물찜 대 대하소금구이. 와, 해물찜 비주얼 진짜 폭력적인 거 보소. 와, 미친 거 아니야? 새우 하나하나 까먹을 시간 없거든요. 해물찜으로 가겠습니다. 아 잘못 눌렀. 괜찮아, 해물찜 어차피 끝까지 못 눌러. 자, 닭 한 마리 대 토마토 스파게티 나왔습니다. 닭은 이제 보기도 싫어요. 토마토 스파게티 가겠습니다. 자, 찜닭 대 알밥. 찜닭 그냥 당면, 중국 당면, 뭐 만두사리 다 추가해가지고 먹겠습니다. 그냥 찜닭 아니죠, 로제, 마라 로제 찜닭 먹겠습니다. 닭은 이제 보기도 싫어요. 자, 수제비 대 김밥. 너무 약하다. 칼만두 수제비 이런 거 없나요? 수제비 인간적으로 너무 약하잖아. 아니, 바디프로필 끝났는데 100일을 참았는데 칼만두 수제비 안 됩니까? 알았어.
일단 수제비 가겠습니다. 지금 제 안에 100일간의 어떤 보상 심리가 그득그득하게 차있는 상태라가지고 좀 많이 편향되어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치동 대 차돌박이. 아니 왜 돈가스는 없는 거야? 돈가스 왜 안 나온 거야? 아니 혹시 제가 64강으로 해서 걸러졌나요? 그랬으면 인정인데 왜 돈가스가 안 들어가 있죠? 왜 제육볶음 안 나왔죠? 이거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토 스파게티 대 라멘. 토마토 스파게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 시키면은 알죠? 약간 은박지에 네모난 거 그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토마토 스파게티 가겠습니다. 양념치킨 대 찜닭. 아 치킨. 양념치킨 찜닭.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왜 벌써 이게 나와가지고. 양념치킨 너무 맛있거든. 양념치킨에다가 콜라 못 참거든요. 근데 찜닭은 확장성이 있어. 양념치킨은 살이 추가가 안 되잖아. 물론 그 근본만이 가지고 있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찜닭이 그냥 찜닭이 아니라 마라 로제 찜닭에다가 당면 추가에다가 각종 살이 추가였다면 찜닭. 죄송합니다. 일단은 전국의 그 치킨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 미리 사죄의 말씀드리고, 제가 치킨은 나중에 반드시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겠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만큼은 저의 바디 프로필을 끝내고 먹는 성대한 저의 첫 식사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 자 이제 8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쟁쟁한 메뉴들만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정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방금 제가 녹화를 한번 끊었는데 순댓국이랑 부대찌개가 있었거든요. 순댓국이랑 부대찌개 하면은 순댓국을 감히 부대찌개 따위가 이길 그게 아니었는데 화면 녹화 조작을 하다가 부대찌개를 올려버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고 이거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분하거든요. 감히 부대찌개 따리가 순댓국밥을 이긴다? 이따가 부대찌개는 4강에서 제가 확실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찜닭 대 마라탕. 자 일단 마라탕 제가 좋아하는 거 맞아요. 마라탕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샹궈를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마라탕은 국물이 정말 맛있긴 한데 뭔가 국물을 먹을 때마다 수면 깎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라탕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그래도 이 둘 중에 하면은 찜닭 가겠습니다. 마라샹궈 대 스테이크. 이거는 사실 스테이크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알아요. 오케이. 마라샹궈잖아. 모르겠어. 마라샹궈라고. 마라샹궈라니까. 마라샹궈로 갈게요. 불만 없지? 마라샹궈로 갈게요. 자 차돌박이 대 토마토 스파게티. 여러분 아무리 대한물이 어떤 소스로 막 버무리고 조화가 훌륭한 음식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고기 못 이깁니다. 100일 동안 닭 고기를 먹었지만 그것도 고기로 인정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퍽퍽하지 않은 그런 고기 정말 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먹고 있는 그런 고기들 그 굉장히 맛있는 고기예요. 소중히 여기세요. 아시겠어요? 차돌박이로 갈게요. 자 탕수육 대 삼겹살. 탕수육은 중식 먹으면 시켜서 먹겠습니다. 삼겹살 쌈에다가 삼겹살 딱 올려가지고 김치도 살짝 구워서 올리고 그렇구나. 쌈장, 파채, 콩나물 싸서 대기해. 소주 짠. 붐. 삼겹살 가겠습니다. 자 4강입니다 차돌박이 쫄면. 아 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쫄깃쫄깃한 면 식감에다가 특유의 새콤 달콤한 양념 소스. 차돌박이보다는 쫄면 가겠습니다. 자 삼겹살 때 부대찌개. 드디어 나왔네요. 저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어요. 순대국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부대찌개 삼겹살로 참교육하겠습니다. 캠핑 갔을 때 팔도 비빔면.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바로 싸가지고 삼겹살 가겠습니다. 자 찜닭 대 마라샹궈. 이리 보는 결승전이 나왔네요. 올 게 왔습니다. 자 일단 마라샹궈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모자람이 한치 없습니다. 내 기호에 맞는 각종 재료들을 소스에 넣고 그냥 볶는 거야. 한 입 넣는 순간 마라 향이 입안에 퍼지면서 뒤따르는 마유의 알싸한 맛이 입안을 팍 때리면서 도파민 그냥 폭발. 자 찜닭. 근데 찜닭은 마라 로제 찜닭이 되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해. 마라 마
근데 마라샹궈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찜닭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요즘은 사리를 되게 다양하게 넣어준단 말이야. 만두도 먹을 수 있고, 찜닭에 들어간 당면이 진짜 맛있단 말이지. 그 찜닭 소스를 잔뜩 먹으면 중국 당면 너무 폭력적이야 그거. 찜닭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결승입니다. 찜닭 대 소등심구이. 자, 고기를 먹을 것이냐 찜닭을 먹을 것이냐. 고깃집도 가고 싶긴 한데 진짜. 아, 근데 나는 그 찜닭의 파괴력을 못 이기겠는데. 찜닭 가겠습니다. 쫄면 대 삼겹살. 우리가 바디 프로필이 수분도 안 먹은 상태야. 지금 물도 못 마셔가지고 잔뜩 예민한 상태야. 이 예민한 상태에서 해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식이어야 된단 말이지. 고기 너무 행복하겠지. 그러면 삼겹살로 가고. 결정이 났네요. 찜닭 대 삼겹살 했을 때, 아, 삼겹살? 아니야, 삼겹살은 의외로 먹을 기회가 많아. 회식 때도 먹을 수 있고 생각보다 먹을 기회가 많다. 일단 찜닭 가겠습니다. 두 손을 마주자. 제2회 최강 음식 이상형 월드컵 바디 프로필 끝나고 먹을 음식은 마라 로제 찜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야, 멋있다! 수많은 굉장히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찜닭이 된 만큼 다른 탈락한 음식들이 섭섭하지 않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 것을 저 김현재, 저 앙찡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 바디 프로필 촬영을 마침과 동시에 어떤 토핑을 할 것인지도 미리 세팅을 다 해두고 바로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